안녕하세요, 얌배추들. 얌무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메뉴는 이름도 생소한 소라다빵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뭐제 요리에서 이름이 생소하다고 해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단순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라다빵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오늘은 엄청 간단하니까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삶은 계란을 준비를 했는데 삶은 계란을 못 삶으시는 분은 없으니까 삶은 계란은 이렇게 미리 제가 삶아놨어요. 자, 우선은 이 삶은 계란을 이제 여기에다가 포크로 으깨주시면 됩니다. 처음 으깨실 때는 계란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특히 흰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으깨주세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흰자를 일단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잡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부서진 다음에는 그냥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들과 옥수수콘을 넣어줄 건데 옥수수콘은 으깬 계란을 봤을 때 한 1:1에서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특별히 계량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이게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얘보다 많지만 않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한 이 정도 비율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양념들도 다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섞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간을 볼게요. 자, 다음에는 소보루빵. 자, 여러분들 이제 소보루빵을 반을 잘라주세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게 잘라도 되고 끝에 조금 남겨서 약간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든 소스가 두 개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뭐 한 개에다가 다 때려 넣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진짜 맛있긴 해요. 자, 이제는 이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 접시에 담아왔는데 이거 아까 전에 만든 그 속을 두 개를 똑같이 나누면은 딱 정량이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쪽에 조금 몰빵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쪽은 조금 더 많이 넣고 한쪽은 조금 더 적게 넣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넣은 쪽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와, 근데 이거 좀 과하긴 했다. 맛있는 걸 알고 먹었지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일단은 조합이 너무너무 좋고, 그냥 사라다빵은 좀 먹다 보면 느끼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 소보루빵이 되게 고소해서 의외로 그거를 잡아줘요. 그래서 그냥 빵에다가 넣고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덜 느끼하고 잘 어우러지고 더 맛있어요. 확실히 정량 넣은 것보다 좀 오버해서 넣은 게 먹는 모습은 되게 추한데 맛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나눠 먹는다, 근데 그 사람이랑 그렇게까지는 안 친하다, 그러면은 정량을 이렇게 넣으시고, 나 집에서 혼자 먹는다, 그러면은 요쪽을 좀더 추천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냥 소보루빵을 먹을 때도 그렇지만 이 소보루가 막 우두두둑 떨어져요. 나는 막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게 싫다 그러면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넣으세요. 진짜 소보루빵 먹을 때처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드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반을 넘게 먹고 깨달았네요. 진작에 이렇게 먹었으면은 이렇게 지금 난장판이 되지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교훈을 얻으세요. 만들자마자 요게 넣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소보루...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소라다 빵을 만들어서 먹어봤고요. 이거는 뭐 재료비가 비싸지도 않고 만들기도 엄청 간단하니까 한 번씩들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들도 항상 식사 간식은 꼭꼭 챙겨 드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